시대를 초월하는 지성과 리더십으로 나라와 백성의 삶을 고민했던 한국의 사상가들. 역사 속에서만 만날 수 있던 그들을 국회에서 만납니다. 제1조 불사이군의 충전, 한국 도학의 창시자 포은 정몽주. 제2조 징비록,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다 서해 유성룡. 제3조 암과 삶이 어우러진 선비 퇴계 이황. 제4조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개혁하다 율곡 이일. 제5조 경과의로 선비정신을 실천하다 남명조식. 제6조 민본으로 조선을 설계하다 삼봉 정도전. 제7조 유배와 경합 그리고 기다림 다산 정약용. 열정과 양심, 지성을 갖춘 7인의 사상가에게 5000년 역사를 지켜온 가치를 배우는 시간. 국회 인문학 아카데미 제1코스 한국의 사상가를 국회에서 만나다. 역사를 이끌어온 한국의 옛정신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